나만의 굿즈 만들기 8번째 미니 이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델링은요, 3D 프린팅으로 출력했을 때 움직이는 파츠가 있는 모델링입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여기 YZ 평면에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원을 하나 그려 놓을 건데요. 이 원은 지름이 5.5인 원입니다. 지름을 5.5. 자,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 중심으로 스케치를 그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 선택해서요. 지금 보이는 대로 이쪽에서 약간 대각선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직선으로 그렸다가 자, 대충 그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삐딱한 선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구석 조건을 줘서요. 여기는 수평, 얘도 수평. 여기 수직은 그림을 그렸을 때 나타나 있네요. 자,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치수를 마저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 끝에 선의 길이는 13.5.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각도죠. 이 친구의 각도는 30도. 그리고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 위에 선 길이는 3.7. 그리고 이 밑에는 4. 입니다. 자, 요 선이 꼬였는데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그리고 이 선의 길이 마지막 치수가 여기 끝점과 끝점을 한 선의 길이는 12. 이렇게 하면 모두 다 검정색으로 선이 바뀌죠. 그리고 여기 끝에 각도 70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 전체, 아래 선의 전체 길이가 123. 자, 이렇게 치수를 모두 입력을 하고 나면 얘가 지금 다 검정색 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가운데 선의 두께가 3.7 더하기 4 하면은 지금 8이 안 되죠. 얘는 나중에 출력하고 났을 때 붙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살짝 작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러면 돌출을 선택해서요. 여기 바깥쪽에 있는 면, 그러니까 둥근, 여기 가운데 둥근 면은 돌출시키지 않을 겁니다. 방향을 대칭으로 선택한 다음에 절반 길이가 아니라 이제 전체 길이를 8. 그러면 각각 4mm씩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젤 가운데 다리가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케치 작성해서 이번에는 XY 평면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선을 이용해서 옆에 다리를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냥 콕콕콕 찍어서 그림을 그려 줍니다. 다 그린 다음에는 ESC 눌러서 기능을 끄고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들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미 수평의 글리프가 나타나 있네요. 그러면 먼저 요 위에서는 지금 요 이젤의 끝점과 같은 동일선상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동일선상에 놓여졌다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입력을 할 건데요. 지금 요 이젤 사이의 거리는 0.6입니다.
이게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0.6 살짝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선의 길이는 26.5. 이 가운데 다리와 왼쪽 다리 사이의 각도는 15도. 그리고 지금 ESC 눌러서 치수 기능을 끄고요. 지금 여기 두 선 있죠? 이 두 선을 평행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선 두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평행하다는 글리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를 요 평행을 준 다음에 여기 사이 거리를 이제 8로 거리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입니다. 이 끝점과 여기 바닥의 전체 길이가 127. 자, 이렇게 하면 왼쪽 다리의 스케치가 완성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자, 왼쪽 다리를 돌출해서 만들 건데 일단 가운데 다리를 잠시 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끄면 잠시 숨김을 할 수 있죠. 자, 그림 돌출할 거고요. 방향은 대칭입니다. 대칭이고 전체 길이를 8 해서 확인. 그러면 이게 이제 왼쪽 이젤의 왼쪽 다리가 생성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똑같이 생겼죠? 또 스케치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작성에서 미러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체는 이 친구죠. 이 다리를 미러를 할 건데요. 미러 평면 여기 YZ 평면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나죠.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처음에 잠깐 꺼놨던 가운데 다리를 켜서 보면 이렇게 이젤의 세 개의 다리는 잘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본체를 잠시 꺼두고요. 이 회전축에다가 또 스케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요. YZ 평면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심에 이 윗부분에 스케치를 추가할 건데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는 게 좋겠죠. 자, 중심원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같은 중심원이 위치될수록 그리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치수는요. 얘를 치수를 주는 게 아니라요. 요 바깥 원을 다음 클릭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이 원과 원 사이에 지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0.5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치수가 만약 변경이 된다면 이 가운데 원은 알아서 0.5의 간격을 유지한 채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원을 그릴 건데요. 이번에는 요 위에 또 이렇게 X자로 표시가 나타나죠. 이렇게 확인하고 클릭해서 원을 그립니다. 이 친구의 치수는 지름은 3mm고 그 다음에 위치는 이 끝점과 중심 거리로서 6.5. 작성해서 3.5 그려주겠습니다. 3.5. 자, 3.5를 그릴 때 요 대각선에 이렇게 또 마우스 커셔가 딱 가면 색깔이 바뀌면서 X자 생기죠. 그러니까 접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딱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 하나 클릭,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둥근 홀을 클릭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홀의 R값은 4.5. 이고요. 이 호의 끝점과 여기 끝점 친구의 거리는 대각선인 이 상태에서 찍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케치 치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원호 중심 선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원호 접선 선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과 호를 연속으로 클릭하면 요 사이 거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1.5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체 1이죠. 가운데 다리를 잠시 숨겨놓은 다음에 일단 돌출입니다. 돌출해서요. 여기 가운데 작은 원, 큰 원 말고요. 여기 작은 원을 선택을 합니다. 자, 얘도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으로 양쪽으로 내보내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은 절반 길이로 15mm를 잘라내기가 아니라 접합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자, 세 번째 본체 3을 켜서 보면 이렇게 약간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이 젤 다리는 서로 하나에 붙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본체를 나중에 켰기 때문에 지금 얘가 합체가 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합으로 다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본체가 지금 하나로 합체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다리는 떨어져 있는 다리죠. 스케치가 꺼져 있는데요. 세 번째 스케치를 다시 켠 다음에 자, 여기 보이는 요 원의 반 원 아랫방향에 있는 이 반원만 선택을 해서 돌출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대칭으로 양쪽 똑같이 만들 거고요. 여기에 프로파일 평면 그 다음에 여기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면까지 돌출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이 젤의 가운데 다리에 약간 걸쇠 부분이죠. 다리가 계속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걸쇠 부분의 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본체는 잠시 꺼두고 첫 번째 본체를 불러와서 돌출 누른 다음에 지금 자 여기 이 얘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이 잘 안 돼서 본체를 다시 잠깐 껐다가 켰습니다. 자, 얘를 대칭으로 해서 여기는 깎을 겁니다. 네, 잘라내기로 깎아낼 겁니다. 자, 스케치는 이렇게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스케치는 잠시 꺼두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본체 두 번째를 켜서 보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가운데 다리가 회전해서 움직일 거고 여기 이제 걸쳐서 고정이 되는 형식의 이젤 윗부분입니다. 물건을 걸쳐 놓을 수 있는 턱을 마지막으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 클릭해서 지금 YZ 평면 선택한 거고요.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에 수직이 되게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치수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조건들이 안 생겼다면 수평 수직이나 네, 지금은 제가 90도 조건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구속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수평이나 네, 이미 다 90도로 구속이 돼 있습니다. 삐딱하게 그렸다면 그냥 여기 있는 구속 조건을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치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8이고요. 높이는 9. 네, 움직였더니 모양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이동해서
그리고 전체 끝점과 이 선의 거리는 26.5. 그리고 자, 여기 각도는 20도. 그리고 이 선의 길이는 7. 자, 이렇게 검정색 선으로 모두 다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한 다음에요. 자, 돌출 방향은 대칭으로 바꿔주고요. 전체 길이로 해서 80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0. 이제 받침대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면 요 가운데 다리는 이 친구랑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꺼보면 본체 2를 이렇게 껐을 때 자, 같이 붙어있는 친구들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본체 1은 요 가운데 다리 혼자 떨어져 있는 친구입니다. 자, 요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에서 단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면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린 모델링이 정확하게 그려졌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축도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그 단면이 어떻게 모양이 생겼는지 자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단면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 다리의 끝부분을 못다기를 이용해서 살짝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3. 네. 이렇게 밑에를 살짝 깎아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는 본체 1과 본체 2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체에서 메쉬를 내보내면 안 되고요. 그럼 따로따로 나가게 됩니다. 요 위에서 전체에서 메쉬로 저장을 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큐라로 슬라이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